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잠시 좀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에 입문한 지 27년 됐습니다. 그 당시 27년 전이 사주 명리 공부하는 그 분위기는 일부 소위층만 공부했고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를 공부하면서도 궁금하고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도 그 답변을 시원하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사사를 받아야 할까, 그때는 참으로 좀 난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주 명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사주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주를 제가 강의하면서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정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은 틀리다,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재를 갖고 공부했고 또 1대1 사사를 받고 달달달달 암기한 걸 가지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는 경우, 특히 어느 시기에 부동산 가게가 나간다, 어느 시기에 결혼이 둔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사주를 공부해야 하냐, 때려치우냐, 늘 이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 제 나름대로, 아, 이것은 하나하나를 제가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다가 그것이 잘 적용이 된 사람들 제가 메모를 하게 됐고, 그 메모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액기스가 됐고, 또그 액기스를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주 명리,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합니다. 사회 저변에 사주 명리학이 참 괜찮구나, 이건 미신이 아니구나, 학문이구나, 이 부분을 알리려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주 강의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쉽고 그리고 또 정확도가 높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끼고 또 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이 많은 사주, 사주팔자를 탁 봤는데 금이 많아요. 개인이든 아니면 식구든 누군가가 금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금이 많을 때, 목이 많을 때, 화가 많을 때, 토가 많을 때, 금이 많을 때, 오늘은 금이 많은 사주를 갖고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금이 많이 나와요. 오행상 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은 뭐냐? 쇠붙입니다. 쇠붙이. 그 금이 많으면 뭐냐? 금은 뭘 하려고 하냐? 목을 극합니다. 금이 많으면 목을 극하려고 합니다. 목절, 목절이라고 합니다. 꺾인다는 게, 부러뜨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금이 많으면 반드시 목을 극하려고 한다. 왜? 쇠붙이는 칼날은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또 나무는 반드시 칼에 의해서, 톱에 의해서 쪼개지고 도끼에 의해서 쪼개져야만이 갑목으로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이 많다. 그러면 목이 꺾인다.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경우, 잠시 한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목은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데 목이 있는데 목이 이 금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목은 뭐냐면 뇌를 이야기합니다. 뇌.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간을 이야기합니다. 간. 수족을 이야기합니다. 수족. 인후를 이야기합니다. 췌장을 이야기합니다. 췌장. 자, 근데 여기서 알 것은 뭐냐? 일단 이두 부분은 알자. 그리고 이 부분을 알자입니다. 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주팔자에 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럼 뭐냐? 아,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딱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뇌가 아픈 사람, 사주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신신, 을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주 천간에 이렇게 금이 많이 있을 때,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당신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뇌가 아픈 사람,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좋겠죠. 수족이 나중엔 저럴 거다. 언제? 지금 10대 때 수족이 저렇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10대 때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한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이, 또 아니면 개인이 한 60대 정도 됐을 때는, 이럴 때는 반드시 수족에, 수족절이 오게 됩니다. 왜? 냉하니까.
금이 많으면 먼저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도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이 많을 때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목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건강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 자체는 뭐냐면 육친 관계에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금이 많은 사람이 목은 뭐냐면 아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부친 자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내를 상징해 준다. 아내. 여자에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여자에게는 부친을 이야기하고 시모를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일단 사주에서 금이 많다 그러면 육친 관계도 벌써 딱 감을 잡아야겠죠. 아버지, 남자라면 아버지와의 인연이 약하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목이 이게 약한데, 금이 많고 목이 약한 데는 이게 잘못되면 아버지가 일찍 부산망,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대운의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시기에 아버지가 사망했구나. 아니면 이 자체 이 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뇌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이 60이니까 수족저림이 더욱더 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내. 자,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고 여자에게는 뭐냐? 여자도 똑같이 아버지, 부친과의 관계,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관계가 약하다. 왜? 금이 많으니까, 목을 극하니까, 이것은 대립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쇠붙이는 낙과 칼은 목을 자꾸 베려고 한다는 거죠. 자르려고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체 금이 많은 사람들은 목의 기운 자체에서 육친관계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자체는 금이 많으면 이게 목 자체는 우리가 재성을 봅니다. 재성을 재물을 본다는 거죠. 재물 자체. 자, 재물을 본데 여기서 금이 많으니까 재물을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물을 잡고 있는 것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체가 재물이 자꾸 쌓일만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돈을 버는데 직장생활하던 어느 곳에 가서 돈을 버는데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참으로 좀 힘들게 돈을 번다, 쉽게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 중에는 내가 사주는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돈을 좀 예를 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남편 혹은 그 아내 배우자의 왕성한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금이 많은 사람이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쓴맛을 겪으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게를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돈을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성이다. 그때 배우자에 의해서 당신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크게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몸이 다를 정도로 뇌가 아프고 신경이 예를 들면 굉장히 곤두선 상태에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쨌든 금이 많은 상태에서 재물을 취하는 것은 뭐냐? 조금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것도 이제 사주의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금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린아이야, 학생이야.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금과 목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수가 있겠죠. 수의 기운 자체. 수를 갖고 통과를 시켜줘야겠죠. 수를 갖고 통과를, 이 안에 수가 통과를 못하면 화를 가지고 화급금을 시켜줘야겠죠. 목과 화를 가지고 금을 극해주면, 이 금이 워낙 많으니까 화를 통해서 극해주면 이때는 목 자체가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하고 화가 사주에서 있냐 없냐 유무를 따지고 이 글자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신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진신.
아주 중요한 거다. 얘는 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금을 녹여서 오히려 목을 보호해주면서 오히려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아니면 수는 통과를 시켜갖고 극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탐생 망극이라 합니다. 탐생, 생하는 걸 하라고 극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극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탐생 망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금이 많은 경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 금이 많은 경우 재물 문제, 돈 문제를 갖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건가? 건강에 대한 부분 답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문제, 아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질문이 돌 때 이걸 가지고 이것마저도 막혀 있다면 뭐냐? 아,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 시기는 힘들고 어렵다. 뭘로도 때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주에서 이 시기가 들어올 때 뭐냐? 풀린다. 그때는 괜찮으니까 이 시기까지는 참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왜? 이때는 풀리니까. 이때는 괜찮아지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사주에서 이것이 막혀 있거나 얘들이 있는 것이 없거나 얘가 있지만 얘가 또다시 막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이것이 없을 때는 서로 상전,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 금이 많은 경우는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금이 많으면은 불이 꺼진다. 화식이 됩니다. 금다 화식. 오늘 이야기하는 것 당시 금다 화식입니다. 금다 화식. 금이 많으면 화기가 꺼질 식자입니다. 이건 불화변에 꺼질 식자입니다. 불화변에 꺼질 식자. 금다 화식. 화가 꺼진다. 이렇게 보겠죠. 금이 많으면 얘가 가물가물 꺼진다는 걸 이야기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주 한 사례를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걸 하나를 제가 한번 잠깐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를. 자, 금이 많다. 신유입니다. 신유. 정유입니다. 정유. 신묘입니다. 신묘. 그 다음에 임진입니다. 임진. 자, 얘가 이 사주가 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많고 또 여기까지 합해서 금이 많습니다. 자, 이 사주 금다 화식 화가 있습니다. 이게 화가. 근데 화가 뭐냐?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화가 밑에 뿌리 하나도 통근하지를 못하고 있고 사방팔방을 옆에를 둘러봐도 얘를 도와주는 감목 자체가 없고 병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얘는 완전히 고립무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사주의 여성 사주입니다. 여성 사주에서 얘는 뭐냐? 관이니까 배우자를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가 뿌리도 없다. 통근할 수 있는 뿌리도 없고. 자, 그러면 일단 금다 화식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건강 문제로 보자. 화가 꺼졌다는 거죠. 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화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혈관. 심장. 심혈관을 이야기하겠죠. 심혈관이 혈관이죠. 혈관벽에 이런 경우는 피가 좀 탁하다는 거죠. 왜? 여기에 많이 혈전들이 붙어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심혈관, 그 다음에 안과, 눈이겠죠, 눈. 안과.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혈액육, 혈압육이죠, 혈압, 혈압. 혈관, 혈압에 관계된 부분이다. 화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육친관계는 누구냐? 이 사주에서 육친관계는 여자, 남자에게는. 남자에게는 금이 많을 때 화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관. 관을 이야기하니까 남자에게는 자식을 상징해준다, 이걸 얘기해. 자식과 직장을 이야기해주겠죠. 관이니까. 여자에게는 뭐냐? 여자에게는 배우자를 이야기해줘.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이야기해줍니다. 사주에서, 여성 사주에서 금이 많다. 남자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 금이 많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라면 자식으로 인해서 참 골치가 아프다. 소가리를 받다. 아무리 갖다 어떻게 도와주고 뭘고 하려고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성에게 있어서는 배우자겠죠.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는 어떠냐? 심장, 심령, 심혈관, 안과 이런 부분이 다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언제든지 얘는 소멸성으로 간다니까 아, 이 심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심장이겠죠. 마음심. 마음심은 뭐냐? 심장 자체가 마음이 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 화병, 소가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가리를 많이 한다. 화병으로 산다 이 말이야. 화병, 화병.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하면 맞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는데도 자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살 수가 있어요.
잘 살 수 있는데 이 관계만큼은 배우자의 관계만큼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직장 생활, 이런 사주는 교사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교사 생활 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삶 자체는 직장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살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은 사주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사주에서 언제 좋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대운에서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여하튼 여자에게는 배우자 문제, 남자에게는 자식의 관계된 부담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주가 지금 신묘생이다. 연세가 좀 뒤졌습니다. 수술을 지금 해야 하는데 수술을 어떻게 올해 했으면 좋겠느냐, 내년에 했으면 좋겠느냐, 뜬금없이 수술 문의입니다. 뭔 수술? 제가 의사도 아닌데 수술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술.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의사한테 물어봐서 수술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야겠죠. 근데 저한테 수술을 했습니다. 언제 수술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근데 현재 이 사주는 신이니까 정, 그 다음에 그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현재 갑진 대운에 있습니다. 갑진. 65세에서 75세인가 이게 갑진 대운에 있어요. 갑진. 갑진 대운이니까 다시 진유 합이 들어오고 엄청 습한 기운이 많아졌죠. 자, 근데 이 사주가 저한테 수술을 지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올해 해야 하냐, 내년에 해야 하냐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분은 좀 그래도 아신 분입니다. 수술은 몸 상태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을 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도 잘 되고 수술 후유증이 없습니다. 몸이 축 처지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수술하게 된다면 첫째, 수술 이후에 수술 깨고 난 다음에 몸 회복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몸이 축 처져 있기 때문에. 기의 흐름 자체가 잘 타야 되는데 기의 순환이 안 되니까 수술하고 그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할 때도 내 몸 상태가 좋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쨌든 내가 좋은 시기에 수술해야 그날따라 의사도 수술을 잘합니다. 괜찮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면 수술하는 사람도 나의 기에 의해서 그렇게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만큼은 자기 몸의 균형이 좋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자, 갑진이 들어왔죠. 전체 습하죠. 신축년이 들어왔습니다. 신축년이 들어오면 전체가 더 얼음덩어리 춥고 냉하죠. 이때 과연 이 사주가 수술하는 게 좋은가, 이민년에 하는 것이 좋은가, 벌써 정답은 나왔죠. 이민년에 하는 것은 좋다 이거겠죠. 지금 죽고 살고 그런 중요한 사정이 아니다면 이민년에 수술하는 것이 몸의 회복력이 좋다. 지금은 몸이 천근만근 처져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아도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축이 들면 우울한데 왜? 금과 수가 많으면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민년에 들어가야 돼. 왜? 임 자체가 들어갑니까? 신금 자체가 많아요. 신이 많으면 금이 많단 말은 목을 극하는데 이 목은 여기서 멘탈을 이야기한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건 멘탈을 이야기하는데 금이 많으니까 금 목 자체를 극하니까 우울증, 소가리를 많이 하고 화기운도 약하니까 멘탈이 지금 늘 애들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죠. 약하면 바로 우울증이 오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때 수가 들어오면 통관이 시키겠죠. 통관하겠죠.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인이 참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그래도 인 속에 병화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병화가 있으니까 신금 자체가 병화를 쥐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발현이 되니까 참으로 좋다 이렇게 보겠죠.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달에 수술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또 달도 화기가 들어오는 것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왜? 금과 수가 많으니까. 금수가 많으니까 화와 토, 목기운 자체가 있는 것. 그러면 여름처럼 가는 것이 좋겠다. 금 중요하지 않다면 사오미 달에 하시라 이렇게 보겠죠. 도저히 못하겠다. 사오미 달에는 안 된다. 빨리 해야 한다면 당연히 인월에 해주는 게 좋다겠죠. 양력으로 2월달, 음력 1월달. 그러니까 내년 양력 2월달 인월에 수술하면서 5날짜에 들어가는 그런 날짜에 수술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게 보고 사오미가 끼어있는 날 전에 이 사이에
오히려 수술을 해서 바로 수술 끝나고 나도 몸 상태가 몸 균형을 이루어지는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주에서 알면 장점이고 알면 유리한 점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걸 바로 수술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격국 따져갖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수술 날짜. 근데 쉽다. 어떤 부분에서 맞냐? 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신 자체는 뭘 원하냐? 신은 가장 좋아하는 게 병화와 인수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이게 진신이니까. 신은 영원한 물수, 임수를 좋아해. 도세주옥. 도세주옥이란 것은 그릇도 씻을세, 구슬 주절에, 그러니까 이 구슬 자체를 씻어서 물로서 깨끗이 씻어주면 가장 화려하게 빛을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병화로서 얘를 비춰주면 얘는 값어치가 가장 상승하죠. 그래서 신동 자체는 병화와 임수가 진신이라는 거죠. 얘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럴 때 투입이 되겠죠. 얘네들이 작전 세력으로서 들어가 줄 때 사주의 다른 것 상관없이 아, 금이 많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질문을 두라도 답변해 줄 수가 있겠죠. 금이 많은 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은 금이 많구나. 뇌가 아픈 사람이구나. 조금만 위로 해줘도, 조금만 이분을 격려해줘도 이분은 감동하겠구나. 왜? 자기가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이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드문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다 그러면 칭찬과 격려가 좋겠지. 왜? 화가 칭찬과 격려니까. 그 다음에 술을 갖고 통관을 시켜주라. 술은 뭐냐? 물이겠죠. 물은 뭐냐면 자연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으면 자연과 마음껏 놀게 해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이 아이가 오히려 이 반대에서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에서 운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시기가 들어오냐. 그 시기에 맞춰서 빠방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죠.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금이 많은 사주. 금이 많은 사주.